자, 잘 들으시고요. 무지하게 중요한 거. 전번 시간에 좀 하다가 끊겼어요. 그쵸? 할게좀 많아가지고. 지난 시간에 좀 하다 끊겼는데요. 이어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를 얘기하다가 끊겼는가 하면,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끊겼습니다. 자, 투 부정사가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다른 버전으로 바꾸면, 이런 문장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I want it. 이거 끝나있게 하면 이렇게 되죠. 누가 뭐 한다? 내가 원한다. 그쵸?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쵸?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됩니까? 그쵸? What do you want? 라고 묻죠. What do you want? 그쵸? 그러면 여기에 want라는 동사죠, 이거. 이건 다 알고 있죠. 동사 뒤에 있는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어라고 부르죠. 그쵸? 그럼 이 자리에 있다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바꿔봅시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죠. 지금은 I want it 하면 난 그것을 원하는데 이 자리에다가 거기에 가는 것을 넣으면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 it 자리에다가 it을 없애고 뭘 쓰면 된단 말인가? I want to go there.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to go there를 보고, 자, go there. 뭐뭐 하다란 뜻을 가진 녀석이죠? 거기에 가다. 거기에 가다란 말 앞에 뭐를 붙여서, to를 붙여서 어떤 뜻으로 바뀌었다? 거기에 가는 것. 이렇게 바뀌는 거. 이걸 보고 to 부정사에, to 부정사가 뭐처럼 뭐뭐 하다가, 뭐뭐 하다, 거기에 가다가, 거기에 가는 것, 이렇게 바뀐 걸 보고 마치 뭐처럼 쓰인다? 명사처럼 쓰이는 to 부정사라는데, 그것이 want의 무슨 어다? want의 목적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뭐가 있느냐.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을 뭐 원하다도 있고 그 다음에 희망하다 이런 말도 가능하겠죠. 희망하다,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한 거기에 가는 것을 희망하다, 뭐 거기에 가는 것을 소망한다 이런 것도 있겠죠. 소망한다, 거기에 가기로, 거기에 가기로 뭐 한다, 계획한다 이런 말도 가능하겠죠. 거기에 가는 길, 가기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겨울방학 때 어디 뭐 여행 가기로 했음, 거기에 가는 것을 계획한다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럼 뭐뭐 하는 것, 거기에 가는 것을 뭐 한다, 필요로 한다,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겠죠. 거기에 갈 필요가 있다, 거기에 가는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럼 거기 가기로 뭐 한다, 결정하다 이런 표현들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얘는 뭐죠? 원하다는 want죠. 그 다음에는 희망하다, hope이죠. 뭔가 좀 다르게 해서. 그 다음에 소망하다는, 그쵸, wish죠. 그쵸. 그 다음에 계획하다, 그쵸, plan.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을 필요로 하다, need.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decide. 이런 애들은 여기 뭐안 보이는 want를 포함해서 want, hope. want to do, hope to do, plan to do, wish to do, need to do, decide to do 해서 뭐뭐 하는 것을 할때 얘들은 전부 다 뭐만을? to 부정사만을,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온 것만을 뭐로 가진다? 목적으로 가진다. 그쵸? 근데 이런 거 말고 뭐뭐 하는 것을 뭐 즐기다 이런 거 있었죠. 즐기다,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뭐뭐 하는 것을 끝마치다,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뭐뭐 하는 것을 시험 많이 뭐 포기하다,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뭐뭐 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 많이는 말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몇 가지 해볼게요. 예,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즐기다 뭐죠? 인조이죠. 그쵸? 그 다음에 끝마치다, 그쵸? 피니쉬. 그 다음에 연습하다, 프랙티스. 포기하다, 기브업. 그 다음에 계속하다는 뭐 C로 시작하는 녀석도 있고 K로 시작하는 녀석도 있는데 여기서는 킵,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영하는 것을 즐기다, 인조이. 얘들은 뭐만 좋아한다. 얘들은 enjoy swimming, keep up swimming, finish swimming, keep swimming, practice swimming. 그쵸? 그러니까 얘들이랑 want, plan, hope, need, wish, decide와 달리 얘들은 뭐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그러니까 서로 구분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또 모두에게 했냐? 뭐가 와도 상관없어. 우리는 성격이 참 좋은 애들이야. 우리는 뭐가 오든 상관 안 해. 네가 오든 제가 오든 상관 안 해도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쵸? 걔들이 누가 있었더라? Like to do, like doing. 이거 되는 거죠. Like to swim 해도 되고, like swimming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다죠. 얘랑 뜻이 비슷한 Love to swimming, love swimming. 그 다음에 얘랑 뜻이 정반대인, 그쵸? Hate to swim, hate swimming. 수영하는 것을 싫어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애들은 좋아하다, 싫어하다였고, 그 다음에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도 마찬가지였죠. 누구랑? Start랑 또 begin. 오,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계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둘다 상관없는 누구? 그쵸? Continue. 이런 애들은 뭐 예를 들어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Like to swim, like swimming. 얘들은 둘다 목적으로 상관없다. 이런 것들이 자꾸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해서 익혀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뭐 선생님이 뭐 장난처럼 뭔 얘기했었냐면은, 장난처럼 약간 농담처럼 외워야 될게 있다 했네요. 자, 그래서 to do, doing 모두 안만 길어봤자 목적으로서 is로 바꿀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게 일단 begin, 나머 Start, love, like, hate, continue. 이런 것들이 둘 다였죠. 그다음에 이거부터 할까요? 네. 그다음에 투두만 좋아. 난 투두만 좋아. 나는 수영하는 것을 원한다. I want to swim. 그다음에 또 I hope to swim. 그렇죠? I plan to swim. Decide to swim. 그쵸. 그 다음에 I. 자, want하고 똑같은 I. Would like to swim. 기억나십니까? 자, would like는 like하고 다르다 그랬죠. like는 둘다 되는데, would like는 to도만 좋아해요. I would like to swim. 그 다음에 fail은 넘어가고, fail to swim. 그 다음에 또 얘는 좀 알아둬야 되는데, expect도 있습니다. expect 기대하답니다. expect to swim. 수영하는 것을 기대하다. 넘어가고, 선택하다. CH로 시작합니다. I choose to swim. 그쵸. I choose to swim. Choose to swim. 그 다음에 얘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수영하기로 약속하다. Promise to swim이겠죠. Promise to swim.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O로 시작합니다. 제안하다. Offer to swim. Offer to do. Offer to swim.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좀 전체적으로 다 알면 좋은데 한꺼번에 익히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이 뭘 얘기했냐? 그래서 want to swim, hope to swim, plan to swim, decide to swim, would like to swim, expect to swim, 그다음에 choose to swim, promise to swim, offer to swim 정도는 알아두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wish도 있는데 뭐 wish도 마찬가지입니다. wish to swim 빠져있지만 wish도 to도만 좋아해요. wish to swim 뭐뭐하다를 뭐뭐하는 것으로 바꿔서 동사 뒤에 가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얘네들은 to도만 목적으로 좋아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전부 언제 일어날 일들이다. 미래에 할 일이 되는 거죠. I plan to go there. 하면 나는 거기에 가는 것을 계획하다고? 나는 거기 언제 간다? 언제 간다? 미래에 가게 되는 거죠. 그쵸?
전부 여기에 전부 다 to do. 여기 want만 써있지만 want to do. 됐습니까? 안 외워지면 얘들 to do만 좋아하는 애들이 안 외워지면 want만 외우면 되는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recite to do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익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promise to do, decide to do, would like to do, choose to do, offer to do, expect to do, expect to do, promise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그리고 여기에 오는 to do가 전부 미래에 하게 될 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나중에 한번 이거. 근데 doing만 좋아하는 애들, doing만 좋아하는 애들은 일단 K로 시작하는 계속하다 뭐였더라? Keep이죠? Keep doing. 그 다음에 F로 시작하는 finish doing. 그리고 E로 시작하는 enjoy doing. 그 다음에 이런 뭐 deny doing, mind doing. 그 다음에 stop doing, quit doing, practice doing. Avoid doing, give up doing, consider doing, suggest doing, imagine doing, dislike doing, admit doing, risk doing, postpone doing. 근데 이 중에 꼭 알아줘야 될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보면 keep doing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keep doing. 그러니까 전번에 썼는 거에서 빠진 거 있으면 추가적으로 써줘. finish doing, keep doing, finish doing. 그 다음에 enjoy는 당연히 알아둬야 되고 enjoy doing. 그 다음에 mind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mind doing,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하다. mind opening the door, 문 여는 것을 싫어하다. 그 다음에 stop doing,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 quit doing, 뭐 순이는 아버지는 담배 안 피운다 하셨죠. 그렇죠. 근데 아빠 보고 이제 담배 끊으라 할 때 stop smoking 이렇게 해야지 stop to smoke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stop smoking, quit smoking, 담배 끊으세요. 됐습니까? ing로 와야 된다면 stop doing, quit doing, 뭐뭐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practice doing, 그 다음에 avoid, 뭐 하다 피하다, avoid doing, avoid도 알아두시면 곧 나올 거기 때문에 avoid doing. 그 다음에 give up,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give up 시험을 많이 give up doing.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선생님이 그냥 이야기를 지어낸다 그랬습니다. 뭐 그래서 뭐 어떤 이야기를 지어냈냐, 뭐 그래서 엄마가 발꼬락내 지독한 어떤 사람이랑 손보자고 한번 제안했습니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만나는 게 뭐 발꼬락내 지독하니까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기 싫겠어요? 싫겠죠. 그렇죠. 꺼리겠죠. 그렇죠. 하지만 돈이 엄청 많다니까 한번 만나볼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나는 상상을 해봤는데, 그렇죠. 도저히 죽을 것 같아. 발꼬락내 지독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나는 뭘 해? 만나는 연습을 합니다. 아빠 양말을 코에 끼우고, 그렇죠. 약속 시간을 잡았어.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했는 결과 이제 아빠 양말 냄새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 시간을 잡아서, 그래서 약속 시간 잡았는데, 이제 만나는 시간을 미루기도 했어. 하지만 결국 만나게 돼갖고, 이제 연습한 게 효과가 있어갖고, 참을만 해서 계속 이제 만나는 걸 뭐 하게 됐다? 즐기게 됐더라니. 그니까, 즐기게 되었다. 근데, 계속 이제 즐기게 돼가지고, 친구들이 봤어. 친구들이 보고는, 야, 너 그, 발꼬락 내 지독한 사람 만난다면서, 너 걔랑 사귄다면서,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겠어, 부인하겠어. 그쵸? 아니야, 나 아니야. 하면서 처음에 막 부인한 거죠. 나 아니야. 하면서. 그쵸? 하지만 친구들이 막 저 사진 막 찍어가지고, 몰래 막 내가 데이트하고 있는데, 사진 막 찍어갖고 막 보여주면서, 이거 너 맞잖아.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밖에 없어.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쵸? 친구들이 사진을 막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즐거운 시간, 어쨌든 뭐 친구들이 막 놀리든 말든 뭐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뭐 맛있는 것도 막 사주고 재밌는 데도 데리고 가고 말이니까 좋아가지고 즐거운 시간 막 보냈어. 그래서 만남을 계속했어. 근데 자꾸 피부에 뭐가 막 나기 시작해. 이제 아프기 막 시작해. 하지만 만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만났어. 하지만 몸이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결국 만나는 걸 뭐하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만남을 뭐 했다? 끝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suggest meeting이 되겠죠. suggest meeting이. 그렇죠? suggest meeting이 하면 된다고 했고. 그래서 내가 어때? mind meeting 임 하겠죠. mind meeting 임. 그렇죠? mind는 뭐만 좋아한다. mind는 ing 여기 있는 녀석들 지금 붉게 칠해야 되는데 ing만 좋아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suggest는 지금 외울 필요 없고요. 얘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것을 싫어하다. mind meeting. mind to meet이 아니란 말이에요. mind meeting. 그래서 뭐예요? consider meeting 하겠죠. consider meeting. consider. consider 뭐 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다. consider meeting. 아, 돈이 많다는데 발꼬락 낸 지독해도 한번 만나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죠. consider meeting 하는 거죠. consider doing. consider meeting. 그래서 뭐예요? imagine meeting 하는 거죠. imagine meeting. 만나는 것을 상상해보는 거죠. imagine meeting. 그래서 뭐예요? practice meeting 하는 거죠. practice meeting. practice meeting. 그리고 이제 연습한 결과 참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약속 시간 잡았는데 뭐 하기도 합니까? postpone, put off meeting 하는 거죠. 얘는 아직 안 외워되고요. 친구들이 만났다 이러길래 내가 뭐라 그래요? 아니거든. deny meeting 하는 거죠. deny meeting. 나 아니거든. deny meeting 하는 거죠. deny meeting. 하지만 결국은 뭐 하게 돼요? admit meeting 하게 되는 거죠. admit meeting. 얘들은 나중에 외우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keep meeting 하는 거죠. 그렇죠? keep meeting 하는 거죠. 얘는 알아둬야죠. keep meeting. keep meeting. risk meeting. 나중에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뭐예요? give up meeting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stop meeting 하는 거죠. quit meeting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finish meeting 하는 거죠. 가 doing만 좋아하는 친구들 뭐 스토리로 외우든지 하든 어쨌든 무슨 순서 방법을 쓰는지 간에 외워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재미없는 얘기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ing만 좋아하는 친구들 이렇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애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만 다룰 거다? 얘들만 일단은 먼저 얘기할 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책에 보면 like도 넣어놨죠? 그쵸? like는 둘 다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my brother가 뭐한다? want 한다? 원한다? 이 말이죠. to fly model airplanes. 모형 비행기 날리는 것을.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what does he want? what does he want? 안만 길어봤자 뭐고? is이고.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what에 대한 대답이라서? want에 뭐라고 부른다? want에? 목적어라고 부르고, 그리고 fly model airplanes, 그러니까 모형 비행기 날리다를 날리는 것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to 뒤에 동사 원형을 하든지 아니면 flying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 뭐 뒤에 와야 되니까 want 뒤에 와야 되니까 요 형태만 to fly의 형태만 가능하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요까지 하나고요. 요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쓰이죠. 어, 하나. 이번엔 의문사 플러스 투두입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두. 자, 의문사 플러스 투두.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내가 수업을 어떤 식으로 시작하느냐. 이런 식으로 시작할 거야. 오케이. 피자 만드는 방법? 피자 만드는 방법?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피자 만드는 방법. 그렇지. How to make pizza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How to make pizza.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응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먹어야 할지는 어떻게 보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 그렇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eat 하면 되겠죠. 그렇죠?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eat.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CH로 시작하는 것 쓰면 되겠죠.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그럼 되겠죠. Which to choose.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Which to choose. 그 다음에 떠나다가 뭐죠? 떠나다. Leave the leave. 그렇죠? 그럼 뭐 언제 출발해야 할지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겠네요. 언제 출발해야 할지. 그렇지. When to leave 하면 되겠죠. When to leave. 언제 떠나야 할지. When to leave. 그 다음에 가다 go 넣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해볼까 이거네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렇지. Where to go 하면 되겠죠.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우는 아까 했네. 그렇죠. 그 다음에 쭉 이런 식으로 이걸 보고 뭐라 한다? 이걸 보고 의문사 플러스 투두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의문사 플러스 투두라고 하는데, 자, 다른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다 있어. 뭐 what to do 있고, how to do 있고, which to do 있고, 뭐 when to do 있고, where to do 있고, 빠진 거 있나? 뭐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who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who to love 또는 who 대신에 얘가 목적격이니까 whom to love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who to love 있습니까? 이것도 다 됩니다. 다 되는데 뭐만 안 되느냐? 뭐만 없다? why to do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 수업의 시작은 다른 투두는 다 되는데 뭐는 안 된다? why 투두는 안 됩니다. why 투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뭐뭐 해야 할지라는 표현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이건 아직 안 배우고 좀 나중에 뭐 간접 의문문 이런 걸 배워야 할수 있는 방법인데 이건 나중에 배울 거니까. 일단 뭐는 없다. 다른 투두 다 있는데 뭐는 없다. why 투두는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피자 어떻게 만들지? How to make pizza.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eat.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Which to choose. 언제 출발해야 할지? When to leave.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Who to love. Who to love.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자, 여기서 뭐라고 설명해 놨느냐? 자,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문장에서 주로 목적어 역할을 하며 의문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로 목적어 역할을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문장에서 이런 말 지우고요.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뭐처럼 사용된 거다. 뭐처럼 사용되며 명사처럼 사용되며라고 붙여주세요.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명사처럼 사용되며 의문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명사처럼 사용되며라는 말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더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암만 길어봤자 뭐다 똑같죠. 이시고 그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이 설명입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두도 명사처럼 사용됩니다. 자, 그럼 진짜 맞는지 봅시다. She doesn't know what to do 하고 있죠. She doesn't know what to do. 끊어있게 보면 누가 뭐 한대요? 그녀가 모른대죠. 그쵸? What to do의 뜻은 무엇을 해야 할지겠죠? 그쵸? 그녀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럼 이거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She doesn't know about it. 말고, She doesn't know about it.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냐? What doesn't she know? 하면 되겠죠. 그녀는 무엇을 모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한다? What? 그쵸? Doesn't she know? 그녀가 뭘 모르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What to do? 무엇을 해야만 할지라는 것. 그니까? Can you tell me? 하고 있는 Can you tell me how to make a chocolate cake?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무엇을 초콜릿 케이크 만드는 방법을 또는 어떻게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어야 할지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Can you tell me about it? 이 말이죠. 나한테 그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겠니? How to make chocolate cake? 됐습니까? 의문사 플러스 투두도 있다라는 것까지 걔도 똑같이 명사적 용법이다라는 거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여기 먼저 하고 앞에 볼게요. 여기서 뭐 특별히 Do you want a new computer? 있고요. Invite의 뜻은 초대하다죠. 초대하다. 그렇습니까? 초대하다. Invite의 명사형도 좀 조사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명사형은 무엇인가? Invite의 명사형. 그 다음에 sweet. sweet는 달콤한이죠. 그럼
근데 여기 S가 왜 붙어 있을까? 달콤한이 아니니까 S가 붙은 거죠. 스위트는 달콤한도 되지만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의 복수형이죠. 지금 S가 붙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1번은 want가 있고 2번은 like가 있고 3번은 hope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4번은 decide가 있고 5번은 plan이 있죠. 그쵸? 네. 네. 여기 뭐가 있습니까? decide 있고, 여기는 tell 있고. 요걸 좀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tell A to do. 아. 어떤 표현할 때 쓰고 싶은 거지? Tell A to do. 아, 무슨 뜻일까? Tell 뒤에 뭐 예를 들어서 tell her to go there 이런 거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 tell her to go there 이런 표현은 어떨 때 쓰는가? 그렇습니까? Tell her to go there 이런 걸 사전 찾아보면 무슨 뜻이 나오겠죠. 그러면 tell A to do는 아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거구나. 아니면 번역기에다가 tell 뭐 tell him to eat this 이런 걸 번역시켜 보면 tell A to do가 어떤 뜻을 전달하고 싶을 때 쓰는 구조인지 나오겠죠. 그다음에 그는 나에게 언제 돌아와야 할지를 물었다. 시제는 과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들은 낚시 가는 것을 뭐 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는다네요. 그러니까 그들은 낚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낚시 가다 이런 거 많이 다 배웠죠? 뭐 하러 가다. 수미는 나에게 그 길에 사용하는 방법을 뭐 해주었다? 시범을 보여주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나는 너의 사촌 만나 는 것을 뭐 한다? 원한다. 그다음에 그는 나에게 무엇을 요리해야 할지라 는 것을 뭐 했다? 물어보았다. 시제는 과거죠. 됐습니까? 자, 55 문제 풀이 있는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54네요.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되돌아간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 와서 55 설명 부분 덜 했는 거 마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주의해야 될 사항 얘기했고 되돌아가서 54 지난 시간에 문제 풀어야 될 것들 숙제 검사합니다. 자, to swim is good exercise. 뭔 소리예요? 수영하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그렇죠? 그러면 수영하는 것. 자, 이 부분이 to swim이 문장의 뭐다? 문장의 주어죠. 근데 주어의 길이가 이렇게 긴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어 자리에 어떤 주어, 진짜 주어, 가짜 주어, 그렇죠. 가짜 주어 뭘 쓴다? 그렇죠. It을 쓴단 말이죠. It is good exercise. 그거 좋은 운동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건 좋은 운동이야. 그렇죠. 만약에 누군가 갑자기 저기 문을 열고 It is good exercise 이러면서 막 지나가. 그럼 뒤쫓아가면서 내가 뭐라고 묻겠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그렇죠. 이렇게 묻겠죠. 내가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물어? What is good exercise? 라고 묻는 거죠. 뭐가 좋은 운동이네? What is good exercise? 그랬더니 It is good exercise? 해놓고 뭐? 뭐 하는 거? To swim. 이렇게 얘기하죠. 수영하는 것. 그니까? 그래서 이런 녀석을 보고 뭐라고 부르고?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고? 봐주고 To swim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진주어라고 부릅니다. 진짜 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이 녀석은 뭐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마치 뭐처럼? 마치 비인칭 주어처럼. 그럼 비인칭 주어 it과 가주어 it의 공통점은 둘 다? 뭐가 없다? 뜻이? 없다.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it에 대해서 자꾸 이제 시험 문제에 물어봐요. 다음 중 it의 쓰임이 본문에 있는 it과 같은 것은 다른 것은 있는 식으로. 지금까지 it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보면, 뭐, I
boat, boat입니다. I bought a book. It was interesting. 1번. I bought a book. It was interesting. 이럴 때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뭐라 무슨 뜻을 가진? 그것! 이란 뜻을 가졌을 때는 문법적으로 뭐라고 합니다? 인칭, 대명사, it이 있다.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다. 앞에 왔던 것을 다시 얘기할 때 쓰는 it이 있다. 그것을 보고 인칭, 대명사, it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it은 It's cold today. It's dark outside. 와 같은 녀석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비인칭 주어 it이라고 한다. 뜻이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배운 거. 그건 좋은 운동이야. It is good exercise. 뭐 하는 거요? To swim 하는 것요. 네, 이러한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가주어 it이라고 하고 얘를 보고 진주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녀석 둘의 공통점은 뭐가 없다? 그것이란 뜻을 갖고 있지 않다. 해석하지 않는다. 차이점은 얘는 그냥 계속 뜻이 없는 거고 얘는 이 녀석의 뜻을 누가 갖고 있다? 내가 갖고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it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it을 구분할 줄 아느냐? 세 가지 it을 가르쳐줬습니다. 뭐 대신 on it,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it. 됐습니까? 그 다음 아무 뜻 없는 두 가지 it. 그 다음에 novel. 그래서 뭐든가요 novel? 소설이죠, 소설. 그러면 to understand this novel is impossible. 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소설을 이해하는 것은 어떻다? 불가능하다. 너무 어려운 소설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 소설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여기 이걸 한글로 다 쓰면 이 소설을 이해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이 문장의 주어 끊어있게 하면 누가 어떻다 불가능하다. 이 부분을 보고 문장에 뭐라 그래요? 주어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는 주어가 이렇게 긴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이 뜻을 갖고 있지만 이건 말하면 안 되는 뭔가를 갖다 끼워 넣죠. 불가능하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소설 이해하는 것 이 뒤로 보내줘. 그래서 불가능하다 It is impossible. 누군가 문을 갑자기 열고 It is impossible 하면서 지나갔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To understand this novel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is impossible 이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뭐가 불가능한데 라고 물은 거죠. What is impossible 그랬더니 걔가 막 뛰어가면서 뭐라 그래? It is impossible to understand this novel 이라고 대답하는 거죠. It is impossible to understand this novel. 불가능합니다. 뭐가요? To understand this novel 하는 것은.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요 자리에 있는 요거죠. 그쵸? 그니까 요거를 뭐로 바꿔서 물어보면 돼? What으로 바꿔서 What is impossible? 뭐가 불가능한데? 이렇게 묻는 거죠.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impossible? 라고 물었더니 뭐래요? It is impossible to understand this novel 라고 대답하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To understand this novel 하는 것은 이 소설을 이해하는 것은 됐습니까? 되게 어려운 소설이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To do your best is important 뭔 뜻이에요? 그렇죠? 너의 최선을 다해서 다 떨어지고 다 하는 것이 된 거죠. 다 하는 것은 어떻다? 중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무엇은 내 최선을 다 하는 것은 어떻다? 중요하다. 이 부분 문장에 뭐라 한다? 주어라고 한다. 주어가 이렇게 길어지는 것을 안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아무 뜻 없는 녀석을 집어넣어서 중요하다 해놓고 너의 최선 다 하는 것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다 It is important. 뭐가요?
to do your best. 이렇게 얘기하죠. It is important to do your best. 중요합니다. 뭐가요? To do your best, huh? 이런 것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at is important라고 묻는 거죠. 뭐가 중요한데?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important? 그랬더니 It is important to do your best. 중요하지? To do your best 하는 것은. 얘는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하다. To do your best 하는 것. 너의 최선 다하는 것.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o break an old habit is hard. 라고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To break an old habit. Old habit이 뭐예요? 오래된 습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래된 습관을 깨는 것이죠. 오래된 습관을 깨는 것은 어떻다? 힘들다. 그러면 오래된 습관 깨는 것이 문장에 주어죠. 그렇죠? 문장에 주어가 너무 긴 거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아무 뜻 없는 녀석을 불러오죠. 그래서 힘들다. It is hard. 뭐가요? 그렇죠? To break an old habit. It's hard to break an old habi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at is hard?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던 게 궁금했어. 그렇죠? 이 자리에 있던 녀석을 보고 문장에 뭐라 그래요? 문장에 주어라고 하죠. 주어가 궁금할 때는 어순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이 부분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바뀌죠. 그냥 얘만 갈아 끼우면 되죠. 궁금한 걸로. 그쵸? 근데 문장에 주어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다? 뭐 또는 뭐, who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인데 사람일 리가 없죠, 이건. 그래서 what is hard? 라고 묻는 거죠. 뭐가 힘든 일이니? What is hard? 물었더니 뭐라고 해요? 힘든 일이다. It is hard. 뭐가요? To break an old habit, huh? 그래서 얘를 보고 what에 대한 대답을 해서 무슨 명법이라 한다? 명사처럼 사용됐다. 명사적 법이라고 한다. 그럼 계속해서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명사처럼 사용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o finish the work in an hour is easy. 해석을 다 쓰면 그 일을 한 시간 내로 끝내는 것은 이는 이지 어떻지 않다? 쉽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일을 한 시간 내로 끝내 무엇은 그 일을 한 시간 내로 끝내는 것은 어떻다? 쉽지 않다. 여기서 이만큼이 문장의 무슨 어? 그렇죠. 긴 거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아무 뜻 없는 걸 집어넣어서 쉽지 않다 이렇게 시작하죠. 쉽지 않다. It isn't easy. 시작하죠. 쉽지 않다. It isn't easy. 뭐가요? To finish the work in an hour. It isn't easy to finish the work in an hour. 그 일을 한 시간 이내로 끝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at isn't easy? 무엇이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What isn't easy? 그랬더니 to finish the work in an hour, huh?는 것.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what에 대한 대답이라서. 안만 길어봤자, it이라서.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명사처럼 사용되는 명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어우, 지저분하게 피해한다, 그치? 학교 다닐 때 제 책도 이렇게 지저분했는데. 그렇죠? 쯔미 책도 학교에 좀 지저분한가요? 예. 칼질하기네요, 그 다음은. 그니까. 해보겠습니다. 나의 소원은 선물을 많이 받는 것이다. 이러고 있네요. 예. 그래서, 무엇은, 나의 소원은, 뭐 하는 것이다네요. 선물을 많이 받는 것이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선물을 많이 받는 것이란 말은 뭐로부터 왔어요? 선물을 많이 받다로부터 왔죠. 맞습니까? 오케이. 선물 많이 받다는 뭡니까? 선물 많이 받다. 그쵸? get many presents. get many presents는 선물을 많이 받다죠. 내가 필요한 건 선물을 많이 받다야 선물 많이 받는 것이야. 그쵸? 선물 많이 받는 것이죠. 얘를 선물 많이 받는 것.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그쵸, 두 가지죠. 그쵸? 어떻게 하는 방법과 동사 부분인 get을 to get으로 하거나 또는 getting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my wish,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건 것을 뭐로 바꾸려면 받는 것을 것으로 놔두면 안 되고 것을 뭐로 바꿔줘야 돼? 것을 것이다로 바꿔줘야 되겠죠. 것을 것이다 바꿔주는 이다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래요? 무슨 동사라 그래요? 비동사라 그러죠. 그쵸? 그럼 my wish는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my wish는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it이니까 it is to get many presents 하면 되겠죠. my wish is to get many presents. 그니까 자, 그럼 to get 대신에 getting으로 바꿔 쓸수 있는지 없는지 좀 이따가 대답해 주시고요. 그니까 그 다음에 to get many presents란 대답 듣고 싶다. to get many presents란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 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무엇은 그의 취미는 뭐 하는 것이었다? 산을 오르는 것이었다. 무슨 시제예요, 딱 봐도? 느낌이 무슨 시제 느낌 납니까? 그쵸? 과거 시제 느낌이 납니까?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my hobby 암만 길어봤자 it이고 it이랑 어울리는 비동사 과거 시제는 my hobby 그쵸? my hobby was 내 취미는 이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건 산을 오르다로부터 산을 오르다를 뭐로 바꿔주면 돼? 산을 오르는 것 바꿔주면 되겠죠. 산을 오르다를 산 오르는 것, 산을 오르는 것 바꿔주면 되고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렇죠? 뭐 하는 방법과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방법과 동사 원형에다가 뭘 붙여주는 방법. 이걸 보고는 뭐라 그러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동명사.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그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to 부정사 연습하고 있으니까 his hobby was to climb mountains.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질문. 얘 클라이밍으로 바꿔 쓸수 있는지. to climb 대신에 클라이밍으로 바꿔 쓸수 있는지. 그 다음에 To climb the mountain. To climb mountain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는지. 그니까? 네, 그 다음에 셀리의 계획은 매일 운동하는 것이다. 전체 내용의 시제는 뭔것 같아요? 현재 시제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셀리's plan. 암만 길어봤자 it이고, it이랑 어울리는 비동사의 현재형은 it. 잊은 거죠. Selling plan. 그 다음에 매일 운동하다 부터 오면 되겠죠. 매일 운동하다. 매일 운동하다. Exercise every day. 그쵸? 매일 운동하는 것. To exercise every day. 매일 운동하는 것이다. Is to exercise every day. 하면 되겠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그 다음에 얘를 exercising으로 바꿔 쓸수 있는지 없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내 개와 함께 산책하는 것이다. 것이 권투가 되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my favorite activity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그쵸? 그 다음에 시제는 현재죠? 그럼 it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it is죠. it is. 그 다음에 산책하러 나가는 거 to go for a walk with my dog 하면 되겠죠. My favorite activity is to go for a walk with my dog. Okay, to go for a walk with my do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어떻게 물으면 될지. 그 다음에 얘 대신에 going 쓸수 있는지 없는지. 그니까 들어가서 my wish is to get many presents. 내 취미는 to get many presents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맞는 것이다. 그러면 To get many present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쵸? 그쵸. What is your wish? 라고 묻겠죠. 네 소원이 뭐냐? What is your wish?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to get many presents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 거예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처럼 사용된 to 부정사라고 한다? 명사처럼 사용된 to 부정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 getting으로 바꿔 쓸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my wish is getting many presents. 얘로 바꿔 써도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는 무슨 어로 사용된 거라고 했죠? 얘들은 뭐가 뭐 됐으니까?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얘를 보고 명사적 용법이면서 무슨 어로 사용됐다? 보어로서 사용됐다. 기억나십니까? 됐습니까? 보어로서 사용된 거죠. 보어로서 사용된 거. 뭐가 뭐 됐을 때? 것이 것이다 됐을 때 보어다. 이걸 보고 보어라고 한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his hobby was to climb mountain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렇죠. What was his hobby? 하면 되겠죠. What was his hobby? 그의 취미가 뭐였습니까? His hobby was to climb mountains. 그럼 to climb 대신에 climbing 써도 되겠죠. 똑같이. 그니까. 네, 이 대답 듣고 싶어. To exercise every day.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at is Sally's plan? 하면 되겠죠. What is Sally's plan? Sally의 계획이 뭐니? 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Sally's plan? 했더니 Sally's plan is to exercise every day. To exercise 대신에 exercising 당연히 쓸수 있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go for a walk with my do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at is your favorite activity? 네가 제일 좋아하는 활동은 뭐니?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your favorite activity? 했더니 My favorite activity is to go for a walk with my dog 또는 going for a walk with my dog 둘다 사용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것이 것이다. 전부 비에서 전부 다 뭐가 됐냐면 것이 것이다. 것이었다. 뭐 것이다. 것이다. 전부 다 뭐로 사용된 것들이다. 전부 다 보어로 사용된 것들이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은 재미있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은 그렇죠?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은 어떻다? 재미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이 부분을 보고 문장에 뭘 한다? 주어라고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보고 서술어 동사라고 하죠. 맞습니까? 재미있다라는 뜻의 동사가 없죠. 대신 재미있는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재미있는이 뭐예요, 영어로? interesting, fun 이런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 문장을 표현할 때 뭐를 사용하라? is 사용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 뜻 없는 is를 사용하라 이 말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란 말이죠. 그렇죠? 재밌습니다. It is interesting. It is fun. 그다음에 이제 이 뒤에다가 컴퓨터 게임 하는 거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재밌습니다. It is interesting. 컴퓨터 게임 하는 거 to play computer game. 그럼 되겠죠. It is interesting to play computer games. 재미있습니다. To play computer games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슬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가주어라고 한다 했죠. 그렇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얘를 보고 진주어라고 한다.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What is interesting이죠. What is interest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play computer games 대신에 playing computer games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습니까? It is interesting playing computer games 할수 있다. 됐습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동명사. 얘를 보고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의 희망은 유럽으로 여행 가는 이거 보이죠? 그쵸? 그럼 유럽으로 여행 가다. 유럽으로 여행 가다. 유럽 여행 가다. 유럽 여행 가다. Travel to
유럽이죠. travel to Europe. 유럽 여행 가다. 진짜? 내가 필요한 건 유럽 여행 가다야. 유럽 여행 가는 것이야. 여행 가는 것이죠. 여행 가는 것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 to travel 하든지 아니면 얘를 traveling 하든지. 맞습니까? 그럼 나의 희망, my hope 하면 되겠죠. my hope is to travel to Europe 하든지 my hope is traveling to Europe 하든지 이 둘 중에 뭐 마음에 드는 거 골랐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그렇죠. What is your hope? 너의 희망사항은 뭐니? To travel to Europe 하는 것, traveling to Europe 하는 것.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어로 사용됐다? 뭐가 뭐 됐으니까, 것이 것이다 했으니까 얘를 보고 명사적인데 뭐로 사용됐다? 보어로서 사용됐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56 잠깐 쉬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럼 쓰이는 to 부정사 포커스 56 설명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뭐 형용사란 얘기 잘 안 하죠. 그렇죠? 형용사란 말 대신에 보통 무슨 말을 많이 쓰나요? 그렇죠. 그놈의 어떤 시 그렇습니까? 자, 어떤 시가 하는 일은 뭐를 꾸며준다? 것을 꾸며, 명사를 꾸며준다 이 말이죠. 명사를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주는 to 부정사라 이겁니다. 자,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to 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쓰이는 경우에는 to 뒤에 동사 원형이 와서 무슨 시 역할하는 경우에는 어떤 시 역할하는 경우에는 보통 해석을 뭐뭐 하는 뭐뭐 해야 할 이란 뜻으로 쓰이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했던 거 보면 맨날 뭐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 이런 얘기 맨날 했죠. 그렇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뜻입니다. 뭐뭐 하기 위하니 뭐뭐 하는 뭐뭐 할 뭐뭐 하면 하기 위하니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 뭐뭐 해서도 있었죠. 좀 이따가 나오겠죠. 뭐뭐 해서는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란 뜻으로 쓰며 수식하는 명사 그러니까 꾸밈을 받은 얘가 어떤 시로 사용됐으니까 어떤 시는 것을 꾸며줘야 되니까 것이 근처에 있을 건데 그것이 뒤에 온다 이 말입니다. 것 뒤에 온다. 뭐 쓸데없는 설명 집어치우고요. 예문을 보는 게 훨씬 빠르겠습니다. I don't have much money to buy a new car 하고 있죠. I don't have. 난 안 갖고 있네요. 뭘 안 갖고 있습니까? 많은 돈이죠. 그쵸? 많은 돈은 많은 돈인데 어떤 많은 돈? 새 차를 사기 위한 많은 돈. 얘를 다 써, 얘를 다 쓸게요. 나는 새 차를 사기 위한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복잡한 게 있을 거죠. 그러면 나는 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그쵸? 나는 안 갖고 있어요. 나는 안 갖고 있어요. I don't have. 그쵸? 무엇을? much money. 자, 우리말과 달라지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그쵸? 자, 영어에서 분명히 우리말에서 분명히 새 차를 사기 위한 많은 돈. 그쵸? 여기 보면 이 부분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나는 새 차를 사기 위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뭐 얘는 주어 동사니까 지금 설명하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 얘가 명사죠. 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돈? 많은 돈. 그렇죠? 얘도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새 차를 사기 위한 많은이야. 새 차를 사기 위한 돈이야. 새 차를 사기 위한 돈이죠. 그러니까 새 차를 사기 위한 돈 뭘 꾸며줍니까? 돈을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형용사야. 근데 이거는 영어로 뭡니까? 영어로 멋지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 우리말 어순하고 영어 어순하고 똑같이 어떤 돈, 많은 돈. Money, much가 아니고 뭐다? Much money. 정상적인 순서대로 간단 말이죠. 그쵸?
근데 이 말은 예를 보고 형용사 덩어리라 그럽니다. 형용사 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새 차를 사기 위한이란 말은 뭐로부터 왔냐? 새 차를 사다로부터 왔죠. 새 차를 사다. 그러면 새 차를 사다가 새 차를 사기 위한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새차 사다부터 가지고 노는 거죠. 새차 사다 buy a new car. 이게 새 차를 사다고. 새 차를 사다를 새차 사기 위한으로 바꿔주는 방법은 여기다가 뭐 to를 붙여서 to buy a new car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녀석은 좀 길죠. 의미는 하나인데, 그렇죠? 한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간다? money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새차살 많은 돈, much money to buy a new car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뒤에 간다 이 말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 money를 꾸미는 말을 모두 표시해 보세요. 하면 어떤 돈, much money. 또 어떤 money to buy a new car. 그렇죠? 그러니까 much도 money를 꾸미고 to buy a new car도 money를 꾸밉니다. 얘는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얘는 뭐로서 꾸며주는 거다? to 부정사로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고 뭐처럼 쓰인다?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전번에 이제 이 to 부정사 파트 시작할 때 설명했던 부분이죠. 그렇죠? 뭐라고 설명했냐? 자, 전치사를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뭐에 있네? 살아있네!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뭔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예문으로 해놓은 건 이겁니다. The old man has no one to live with 라고 했는데 얘를 해석을 쓰면 그 늙은이는 함께 살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거죠. 그렇죠? 혼자 살아야 함께 살 사람, 여기 함께라는 말 넣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함께 살 사람이 없다. 그러면 시제가 현재죠. 그렇죠? 그 늙은이는 가지고 있다, 없는 사람을 얘기죠. 없는 사람을 갖고 있다. 그럼 그 늙은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The old man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해 주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 없는 사람, no one. 뭐 하기 위한, to leave.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Leave no one이야? Leave with no one이야? Leave me야? Leave with me야? 그렇죠. with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with을 보고 뭐에 있네? 살아있네. 그러니까 얘 빠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더 나가보면, 뭐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될 것들. 자,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영어로 써본다 칩시다. 그러니까 나 오늘 뭐 편지 써야 될게 있나 봐. 그쵸? 뭐, 누구누구한테 뭐 친구 생일인가 봐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뭐 생일 선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기로 했어.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오늘 편지를 써야 할 편지를 가지고 있다. 뭐 영어스럽게 하면 그렇게 쓰겠죠. 그쵸? 누구는 나는 뭐 한다 갖고 있다. 무엇을 써야 할 편지를. 언제? 오늘. 그래서 누구는 나는 무엇을 쓸 펜이 뭐 한다? 필요로 하다. 그리고 누구는 나는 뭐도 필요하다? 쓸 종이도 뭐 예쁜 종이 있으면 좋겠죠. 쓸 종이도 역시 필요하다. 그럼 나는 갖고 있다. 이렇게 또난 갖고 있어요. I have.
그죠?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쓸 편지가 와야 되겠죠. 편지가 뭡니까? 레터죠, 레터. 그렇죠? 그럼 나는 편지가 있어요. I have a letter. 이겠죠? I have a letter. letter인데 뭐 해야 할 letter? To write. 언제? Today. 이렇게 작문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조심해야 될 게, 이 뒤에 right 뒤에 뭐가 살아있네가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를 따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얘와 얘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 보라 그랬죠. 얘랑 얘를 가지고. 얘랑 얘를 가지고. 자, 편지 쓰다를 만들어 보란 말이야. 편지 쓰다. 편지 쓰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편지 쓰다. 편지 쓰다. Write a letter. 이렇게 표현하죠. 그쵸? 편지 쓰다. Write a letter. 그럼 여기에 뭐 필요해? 필요 없어? 뭐를 써야 됩니까? 전치사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써야 할 편지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A letter to write. 라고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쓸 편지. A letter to write. 그쵸? 여기에 to write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으로서 letter를 꾸며주는 거죠. 편지는 편지인데 어떤 편지? 보낼 편지, 쓸 편지? 쓸 편지.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작문합니다. 그쵸? 그래서 나는 필요로 하죠. 그래서 뭐, so. 나는 필요로 합니다. I need. 뭐가 필요해요? 펜이죠. 그래서 펜은 펜인데 뭐할 펜? To write. 자, 그럼 I need a pen to write. 그쵸? write이 쓰다죠. write이 쓰다고, 그럼 to 썼으니까 뭐 쓰는 거 쓰기 위한, 뭐 여기 쓰기 위한 펜, 쓰기 위한 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똑같은 일을 해보란 말이죠. 얘랑 얘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 보면 write a pen이야, write with a pen이야. 얘를 가지고는 무슨 말이 만들어져? write a pen이 아니고 write with a 펜이죠.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 with의 뜻이 뭡니까? 무엇을 사용하여라는 뜻의 전치사가 필요하죠. 그쵸? 그러면 쓸 편지는 이 부분, 이 부분의 뜻이 얘나 얘나 뜻은 똑같죠. 이 부분은 그쵸? 하지만 쓸 편지는 뭐지만 a letter to write이지만 쓸 펜은 뭐다? 쓸 펜은 뭐다? a pen to write with이라고 해야 되고 얘를 보고 뭐해 있네? 살아있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 말이 짜증나게 군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편지 쓰다는 뭐다? write a letter. 펜으로 쓰다는 뭐다? write with a pen이니까. 그니까? 나는 이제 종이도 필요하답니다. 그쵸? 그쵸? 그리고 뭐, and. I, 나는 또한 필요하다. I also need. 그쵸? 뭐가 필요합니까? 페이퍼가 필요하죠, 페이퍼. 페이퍼는 페이퍼인데, 뭐할 펜? 페이퍼 to write. 하면 또안 되는 거죠. 그쵸? 똑같이 이걸 해보는 거죠. 뭘 해보는 거야? 얘랑 얘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쵸? 얘랑 얘를 가지고, 그쵸? 만들어 보면, write paper.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 뭘 써야 되겠습니까? write 뒤에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써야 될 전치사는 뭐? 바로 on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쓸 종이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쓸 종이는 paper to write on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paper to write on.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러기로 했다 우리가? 살아있네 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만 우리말 해석은 이렇게 똑같아. 쓸 편지, 쓸펜쓸 종이, 써야 할 종이, 써야 할펜 써야 할 편지. 우리말 해석은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편지 쓰다가 뭐기 때문에 편지 쓰다가 뭐기 때문에 write a letter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치사가 필요 없단 말이야. 맞습니까? 하지만 펜으로 쓰다는 뭐예요? 펜으로 쓰다 write with a pen. 그래서 쓸 펜은 뭐다? A pen to write wi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종이 위에 글씨를 쓰다도 뭡니까? Write on paper. 그렇기 때문에 쓸 종이 뭐다? Paper to write on.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 당연히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윗을 빼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겠죠. 그렇습니까? 학교에 계신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치사가 쓰인 경우에는 전치사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 이거 뭐라고 하기로 했다? 뭐에 있네? 살아있네 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살아있네를 주의하자. 살아있네. 그래서 크루즈 씨는 가지고 있다 읽었네. 가지고 있다. 뭘 가고 있다? 많은 일. 많은 일은 많은 일인데 어떤 많은 일? 해야 할 많은 일.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인 거 뭐도 만들어봐라. 추가적인 거 많은 일을 하다도 만들어보세요. 많은 일을 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왜 하느냐? 살아있네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까? 해야 할 많은 일. 해야 할 많은 일. 이 말을 만들 때, 살아있네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는 많은 일을 하다를 만들어 보면 되겠죠. 많은 일을 하다. 그 다음에 이것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 그럼 이거 가지고 뭐 만들어 봐야 된다?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다.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다 라는 표현을 만들어 놓고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다 라는 표현을 만들어 놓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라는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 파티에 입고 갈 새 드레스를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새 드레스, 새란 말도 드레스를 꾸며주는 형용사죠. 근데 짧으니까 앞에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멋진 머니처럼 new dress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말은 길어졌으니까 뒤로 갔겠죠. 그러니까 파티에 입고 갈 새 드레스. 근데 이거 가지고 뭐 만들어 봐야 되냐? 새 드레스를 입다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새 드레스를 입다라는 표현이 뭐니까? 살아있네가 필요하면 이런 살아있네를 써야 된다. 어? 살아있네 필요 없네. 명령문이 된다면 저에게, 미에게 무엇을 마실 어떤 것을 좀 주십시오. 이거 있죠. 예를 가지고는 뭐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뭘 만들어 봐야 될까요? 어떤 것을 마시다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어떤 것을 마시다 할 때 어, 전치사 뭐가 필요하네. 그럼 살아있네 써야 되겠네. 어? 전치사 필요 없네. 그럼 살아있네 필요 없네. 나는 읽을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원한다. 나는 어떤 책? 읽을 책. 어떤 책? 재미있는 책. 어떤 책? 몇 권의 책. 이죠. 그러니까 나는 원하죠. 몇 권이죠, 여기. 재미있는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살아있나에 따져보기 위해서 뭘 만들어 봐야 될까요? 뭐 하다? 책을 읽다. 여기 들이니까 책들을 읽다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책들을 읽다 라는 표현이 뭐니까? 살아있네가 필요하면 어 이런 살아있네가 있어야 되겠네. 어 살아있네 필요 없으면 어, 필요 없네. 됐습니까? 오케이. 얘하고 고하고 같이 쓰고 싶어. 고하고 플레이스하고 같이 쓰고 싶어. 그러면 고어 플레이스야? 고스쿨이야? 아니죠. 그쵸? 고스쿨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니까 고 투 스쿨이니까 얘랑 얘랑 합치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고 투어 플레이스겠죠. 그렇죠? 고 투어 플레이스. 그러면 가야 할 장소, 가야 할 이거는
어떤 장소로 가, 이거는 어떤 장소로 가다고요. 이거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다? 갈 장소. 이걸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럼 갈 장소는 뭐가 되겠습니까? Place to go.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에 있는 얘가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래서 가야 할 장소는 뭐다? A place to go to죠. 그쵸? 근데 얘 말고. 이것을 그럼 visit a place야, visit to a place야,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그렇죠. 얘는 전치사가 필요합니까? 이 사이에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뭘 만들어 보자. 방문할 장소를 만들어 보는 거죠. 방문할 장소. 그렇죠. 그럼 방문할 장소는 뭐겠습니까? Place to visit 해야지. A place to visit to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는 반대로 거꾸로 안 되는 거죠. 조금 감이 옵니까? 얘기한 게 뭔지? 아,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많은 일을 하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는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다, 새드레스를 입다, 어떤 것을 마시다, 책들을 읽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전치사가 필요 없네. 그럼 살아있네 할 필요 없겠네. 반대로 뭐 이거 이렇게 표현할 때 전치사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네. Go a place야, go to a place야, go to a place니까, 이거 가지고 형용사 이런 거 만들 때는 전치사가 to가 있어야 되겠네. 이거 따져 보단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look for가 뭐죠? look for. 그쵸. look for가 뭔 뜻인지 모르는 친구는 찾아오시고요. look for가 뭔 뜻일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Denia doesn't have, 어쩌고저쩌고. She has, 어쩌고저쩌고. 여기서는 look after가 뭔지 찾아오세요. look after. look after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look after의 같은 말, 한 개만 더 찾아서 보는 것 같습니다. Depend on이 뭔 뜻인지 찾아보세요. Depend on. Depend on. look after, depend on. 그 다음에 look after는 동의어도 하나. 그 다음에 I have a lot of books. I'll need them this week. I have a lot of books this week. He has some dogs. 그래서 take care of가 뭔 뜻인지. take care of가 뭔 뜻인지 모르는 친구들은 찾아오시고요. take care of의 동의어도 하나. 런던에는 방문할 많은 장소들이 있다. 가지고 쓸, 뭐, 이거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안 쓰죠. 그는 쓸 펜이 없었다. 이렇게 하지. 가지고 쓸, 이거 얘기 안 하죠. 이 얘기를 왜 넣었을까? 그렇습니까? 그는 쓸 펜이 없었다. 가지고 이런 말을 왜 썼을까? 뭐 때문입니까? 이게 살아있네 때문이죠, 이거. 그쵸? 유치했나요? 자, 그 다음, 포커스 57. 부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입니다. 사실은 요거 두 개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안 했는데 별거 아닌 거라 했습니다. 자, 먼저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이는 경우에는 뭐 목적, 감정의 원인, 결과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했는데요. 근데 이거 목적이란 말은 우리가 지우기로 했습니다.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하고 헷갈리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목적어로 쓰이는 건 명사처럼 쓰이는 거라고 했죠. 오케이. 목적 대신에 선생님이 뭐라고 하기로 했더냐 하면은, 그렇죠. 의도라고 바꾸기로 했죠. 의도.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이는 경우에는 의도.
첫 번째 경우 의도, 두 번째 경우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 세 번째 경우 결과, 이렇게 세 가지 부사적 문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 자,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어떻게 해석되는 경우냐? 뭐뭐하기 위하여. 잘 기억나죠? 그렇죠? 뭐뭐하기 위하여. 뭐 같은 뜻입니다. 이거나 뭐뭐 하려고.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에는 뭐를 나타내는 거다? 그렇죠?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의도. 라는 뜻으로 뭐를 나타낼 때, 의도를 나타낼 때, 의도를 나타낼 때는 to 대신에 뭘쓸수 있다? in order to를 써도 된다. 이 order가 무슨 뜻이 있냐면 의도란 뜻이 있어요. 의도. 그러니까 어떤 의도, to do 하려고 하는 의도로란 뜻으로 in order to. 자, 이 책이 조금 부족합니다. in order to를 써도 되고, to 대신에 in order to를 써도 되고, 뭘 써도 되냐? so as to를 써도 됩니다.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정리합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일 때는 to do를 써도 되고, in order to do를 써도 되고, so as to do를 써도 됩니다. 오케이. 예문을 보겠습니다. 예문. 자, Mina studied hard to pass the exam 하고 있죠? 그렇죠? Mina studied hard. Mina가 뭐 했습니까? 공부했죠? 그렇죠? 어떻게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죠? 그렇죠? To pass the exam. pass the exam 하면 시험에 통과하다죠? 근데 여기다 to를 붙이니까 무슨 뜻이 됐겠어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 어찌 뭐 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의도가 뭐란 말이야? 열심히 공부한 의도가. To pass the exam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일 때만 알겠습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란 뜻일 때만 to 대신에 뭘쓸수 있다? in order to 또는 뭐 so as to를 쓸수 있다. 이 뜻이 일 때만입니다. 다른 명사적 용법이나 형용사적 용법이나 그 다음에 또 이런 뜻일 때도 안 되고 이런 뜻일 때도 안 됩니다. 이 뜻, 일 때만 뭐뭐 하려는 의도로란 뜻으로 이걸 쓸수 있습니다. in order to나 so as to. 됐습니까? 자, 그럼 얘가 왜 부사적 용법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Mina studied hard in order to pass the exam 했는데요. 이 대답 듣고 싶어. in order to pass the exam이든 뭐, so as to pass the exam이든 to pass the exam이든.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요? 미나는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오케이, 그래서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 이 대답을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봤을까? 그렇죠? 그렇죠? 미나는 왜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왜? Why? 미나는 공부했었니? Did Mina study? 어찌? Hard. 이렇게 묻는 거죠. Why did Mina study hard? 왜 열심히 공부했니? 그러면 미나는 공부했었다. She로 할게요.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다. She studied hard. 시험에 통과하기 위하여 to pass the exam. 그니까 자, 그러면 to pass the exam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엄마야? to pass the exam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은 부사다라고 했습니까? 뭐에 대한 대답인 경우에 뭐에 대한 대답인 경우에 when, where, how, why 이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면 뭐다? 부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게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 did she study hard? she studied hard to pass the exam.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She studied hard. Because she 그녀가 뭐 했기 때문에 because she
wanted. 투가 뭐 했기 때문에 원했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을 to pass the exam. To pass the exam이나 because she wanted to pass the exam이나 똑같죠. 그쵸? 전달하는 건 똑같죠. 근데 to pass the exam 똑같이 썼죠. 그쵸? 이거는 무슨 제어법이었어? 부사제어법이죠. 이거는 무슨 제어법이에요? 명사제어법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만은 뭐다? 요것만은 Y에 대한 거, 요거는 부사제어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쵸?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한 의도죠. 그쵸? 의도를 나타내니까 이 경우에만 이 자리에다가 to 앞에 뭘 써도 된다? in order 또는 so as를 써도 된다. in order to pass the exam. so as to pass the exam. 그러면 얘들을 쓰면 얘들을 쓰는 경우에 장점이 있습니다. 얘들을 쓰는 경우 in order to나 so as to를 쓰는 경우는 장점이 있어. 얘를 쓰는 경우에 장점은 뭘까요? 그냥 she studied hard to pass the exam 하는 것보다 she studied hard in order to pass the exam 또는 so as to pass the exam 했을 때의 장점은 얘를 썼을 때의 장점은 뭐다?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죠. 무조건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단점은 연필 심이 많이 든다. 귀찮다. 이게 단점이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써주는 게 좋겠어? 안 써주는 게 좋겠어?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쓰면 훨씬 낫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쓰는 경우에 내가 명형부 만약에 읽기에서 리더스뱅크에서 이거 나왔어. 근데 앞에 in order가 있어. to 뭐 to go there 이런 말이 있는데 리더스뱅크 읽기 하는데 to go there가 있는데 앞에 분명히 in order가 있어. 그럼 고민할 필요가 없죠. 네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일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쵸? to go there 앞에 in order to가 있어서 in order to go there so as to go there 하면 무슨 뜻밖에 안 되는 거야? 거기에 가기 위하여 거기에 가려고 이 뜻밖에 안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얘가 있으면 훨씬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을 듣는 사람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더 편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부사제어법이라 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 있어 부사제어법의 첫 번째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는 why에 대한 대답이다. 그 다음에 봅시다. I was surprised to hear about your accident 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땠대요? I was surprised. 난 못됐다. 난 깜짝 놀랬대죠. 그쵸? To hear about your accident. 너의 사고에 대한 소식을 accident 사고인 거 아시죠? 너의 사고에 대한 소식을 뭐 해서? 들어서. 그쵸? 깜짝 놀랬어. 아 깜짝이야! 어 놀랬어. 그쵸? 문자가 왔는데 뭐 사고 났습니다. 그쵸? 갑자기 뭐 있는데 뭐 누가 뭐 뭐야 수민이 친한 누가 사고 났다고 그러면 깜짝 놀랄 거잖아 당연히. 그쵸? 난 깜짝 놀랐다. To hear about your accident. 그쵸? 얘 해석 다 쓸게요, 옆에다가. 너의 사고에. 난 너의 사고에 대해서 들어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의 사고에 대해서 들어서 이 대답을 듣고 싶어. 너의 사고에 대해서 들어서 깜짝 놀랐다 이 말 듣고 싶어. 그러면 자 너의 사고에 대하여 라는 이 대답을 듣고 싶어. 너의 사고에 대해서 들어서 이 말을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묻죠? 너는 너의 사고에 대해서 들어서 이 말 있죠? 그쵸? 너의 사고에 대해서 들어서 이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너 왜 깜짝 놀랐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너 왜 깜짝 놀랐니? 라고 물었더니 난 너의 사고 소식을 들어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왜 깜짝 놀랐니? 시제 과거. 그렇죠? 그러면 왜? Why? 너는 과거에 놀랐었니? 이렇게 묻겠죠. Why were you surprised? 라고 묻겠죠. 그렇죠? 너 왜 놀랐었니? Why were you surprised? 그럼 난 깜짝 놀랐었어요. I was surprised. Where to hear about your
X자한테. 그쵸? 너 왜 놀랐어? 네 사고 소식 들어서 놀랐어. 그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쵸? 이거 요즘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처음 배우는 표현이죠 이거. 그쵸? 동장신 만나서 기쁩니다 이 말이죠. 그쵸? 나는 기뻐요. 그쵸? I'm glad. 뭐 해서? 그쵸? 그러면 to meet you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쵸? 그러면 너 왜 기쁘냐라고 묻겠죠. 그쵸? 묻겠죠. 그래서 왜? Why are you glad? Why are you glad? 그렇죠. 당신 왜 기뻐하십니까? Why are you glad? 그렇죠. 그러니까 이 why에 대한 대답이 to meet you죠. 그렇죠. 뭐뭐 해서 맞습니까? 그 똑같죠. 왜 놀랐니? 그랬더니 왜 놀랐다? To hear about your accident. 해서.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자 이 부분을 보고. 얘도 똑같이 무슨 제어법이라고 부른다? 부사 제어법이라고 부른다.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도 부사 제어법이다. 왜? 이게 외울 대상이 아니야. 그렇죠.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면 부사 제어법이다. 이렇게 해석 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좀 기쁜 공부가 안 돼. 왜 그러냐? 자, 너의 사고에 대해서 들어서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래서 이거 왜? why에 대한 대답이네. 그래서 얘 무슨 용법이다? 무슨 용법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보고 이제 뭐라고 하냐? 이게 surprised하고 glad의 공통점. 둘 다 무슨 시고? 둘 다 어떤 시죠? 그리고 사람의 뭘 나타냅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를 보고 뭐 감정의 원인을 자 형용사 수식하려면 형용사 수식하는 건 무슨 시? 어찌 놀란? 너의 소식을 들어서 놀란. 어찌 기쁜? 너를 만나서 기쁜. 됐습니까? 왜 기쁜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도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쓰여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다. 왜 그런 감정이 되었는지를 표현해준다. 왜 놀랐다? 왜 놀랐다? To hear about your accident 해서. 됐습니까? 이 경우에는 in order to so as to 이거 못 써.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래 부사제어법이고, 그 다음에 얘는, 자, 결과의 의미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앞에서 시작할 때 뭐라고 설명했었냐? 원래 몇 개 문장이었는데 원래 두 문장이었어. 자, Chris grew up to be a movie star. 자, 크리스는 뭐가 됐단 말입니까? 어른이 됐대죠. 그렇죠. 어른이 됐다. 그리고 to be a movie star 뭐가 됐다? 무비 스타가 됐다. 영화 배우가 됐단 말이죠. 인기 있는 영화 배우가 됐다. 그러면 크리스는 뭐 해서 뭐 했다? 자라서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죠. 자, 원래는 이게 어떤 문장이었다 그랬냐면은 원래는 크리스 grew up and he was a movie was 보다 원래는 좀 더 뭐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이건데 뭐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크리스 루어 하면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 했습니다?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습니다? 무비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became이나 뭐야 좀 비켜줄래? 헐 became이나 뭐나 의미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became이나 was나 거의 의미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도 가능하다. 헐크야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나 같은 뜻입니다. Chris grew up. Chris는 뭐 했다?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뭐가 되었다? 무비스타가 되었다. 원래 이런 두 문장이었는데, 자, 결국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건 Chris가 뭐가 됐다는 얘기하고, 뭐가 됐다는 얘기만 하면 돼. 어른 됐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화 배우가 됐다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자, 이렇게 쓸데없이 end를 써서 두 문장으로 하기 싫어.
그래서 앤드를 없앴어. 그럼 앤드를 없애는 순간 접속사가 없어지니까 뭐를 못쓰게 됐냐? 얘를 못쓰게 됐어. 그쵸? 그러면 이 was도 또 못쓰게 돼. 왜? 여기에 grew up이 벌써 동사가 나와있죠? 그쵸? 이렇게 하면 뭔 뜻이냐? 크리스는 자랐다 영화배우였다 이러고 있잖아. 그쵸? 크리스는 어른됐다 영화배우였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동사가 두 번 나오면 이상하니까 동사는 누가 맡기로 하고 얘가 동사가 되기로 했어. 얘는 뭐만 남겨놔? 영화배우가 된다라는 의미만 남겨놓고 동사가 아니게 하고 싶어. 그러면 동사의 뜻은 갖고 있지만 동사가 아닌 거 뭐? to 부정가 을 써서 그래서 뭐 해서 뭐 했다. 자라서 영화배우 되었다. 그리고 얘를 보고 부사용법이라고 한대요. 뭐 해서 뭐 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to 부정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1학년 수준에서 알아야 될 것들 학교에서 어디까지 배웠나요? 학교에서 배운 건? 형용사 제공법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납니까? 함께 놀 친구 뭐 이런 거 수업했어요? 안 했어요? 학교에서 했을 텐데 지금쯤이면? 기억이 안 나죠? 너무 쉽게. 자,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목적이라고 써있는 거는 목적어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뭐라고 쳐라? 의도라고 치라 했죠. 의도인지 감정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They came to my house to watch a DVD. Bob was happy to get a present from you. You are going to, well, we are going to Scotland to meet our friends. 스코틀랜드가 영국 옆에 있는 나라 이름이죠. Yuna grew up to become a hotel manager. I was sad to lose my wallet. Wallet이 뭐죠? 모르는 사람은 찾아오시고요. 아는 사람은. Sue turned on the TV to watch the drama. They were pleased to win the game. The old man lived to be 90 years old. Ellen went out to play basketball. I'm happy to see you again. I went to the supermarket in order to buy some milk. 그 다음에 Jason used the internet to do his homework. 원래는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갔다. 시제는 과거 두루추.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슬펐다. 그러니까 아까 좀 이따 뭐 하기로 했는데 안 한 거 있지 않나? 없죠? 아우 지저분해. 지금 뭐 시간 남는 동안 문제 풀이합니다. 오늘 뭐 별서생도 많고 해서 진도 돌아가게 되었고 지금 실제 조금 풀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